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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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전략영수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22일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2016년 2월 22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우연히 목화 가수님을 모시고 와서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 이제 계속 노래를 목화 가수께서 부르니까 쉬는 시간에 참 저 사람이 뭐 가요 컬럼도 쓰고 가수를 소개하는데 신기하다. 노래에 대해서 좀 제법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계속 컬럼을 쓰는데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뭐 공부만 안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노래를 한번 김덕 교수님이 한 곡 부르라고 그래서 그때 목화 가수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찍었던 노래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도 제가 전혀 몰라 남진 가수의 가슴 아프긴 알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는 그에 알았어요. 단지 몇 번 부르고 불렀는데 불렀더니 송구스럽지만 평가가 제가 끄듬은 적었지만 오히려 남진 가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노래를 했는데 그 제가 이 사실은 감추고 있었는데 우리 김덕 교수님도 전화하면서 저희 91살 먹은 어머니 노인 네. 목소리를 들으셨고 이영식 원장님은 직접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이영식 원장님 피부관리 사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에는 이제 법적으로 노인 나이에 들어갑니다만 얼굴이 더 좋아지고 있고 제 목소리 들으시지만은 제 목소리보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더 좋으세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이 국악을 하셔가지고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었던 노래 한 번만 듣고도 노래를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950번 도전곡 행사를 해주러 왔고 아까 이영시 원장님 저희 국제협상예술원 국제협상전략연구 사무국장 그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950번 도전곡의 노래는 바로 뭐냐면 제가 사실은 누누이 얘기죠. 대한민국의 남자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가 별로 없다. 그랬는데 남자 가수 제아에 묻혀있는 가수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발견한 가수가 바로 김덕 교수님의 제자이신 유가성 가수, 그 다음에 조희영 가수, 작곡가인 정은 가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또 한 분이 네 번째 있는 분이 누구냐면 광주 유경 가수. 그리고 나서 발견한 가수가 바로 김영 가수인데 너무 잘 부르세요. 그래서 이미 고창에서 왔어요.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 950번째 도전곡은 김영 가수의 미아란 노래를 연습도 안 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식 원장님 한 말씀 제가 950번 도전곡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아 우리 소장님이야 뭐 제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뭐 이렇게 연습도 없이 이렇게 네. 놀이를 하시는 거 보면 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가수들이 보통 네. 작곡가는 300번에서 300번이라서 네. 어떤 내가 노래 잘하는 그 오지영 가수가 네. 그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300번 부르면 네. 돼 그랬더니 오지영 가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소장님 300번 노래 불러가지고 노래가 되면 뭔 걱정이에요. 1000번은 불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1000번은 연습해야 된다고. 가수들은 뭐 1000번 500번 뭐 그래서 오지영 가수 노래 잘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로 레슨해 주면서 오지영 가수의 부족한 점을 내가 한번 레슨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지영 가수 제가 한번 조만간에 특별 훈련에 더 좋은 가수로 만들고자 하는데 제가 그러면 좀 부탁드리고 950번 도전곡 네. 미아라는 제목의 김영 가수 노래를 950번째로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노래 연습 안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창대같이 쏟아진 비를 맞으며 안삭고 서 있는 너 어쩌다 그리 됐는지 그 사연 말하지 마오 물어보지 않아도 그 마음
나 지금 알 것 같은데 미안 미안 이제 돌아가나 첫 번째 내 창을 흔들고 가니 바람 소리 맞춰 나를 울린 밤에 장대같이 쏟아진 비를 맞으며 반사코 서 있는 너 어쩌다 어쩌다 그리 됐는지 그 사연 말하지 마오 물어보지 않아도 그 마음 나 지금 알 것 같은데 미안 미안 이제는 돌아가나 잠못든 내 창을 흔들고 가니 바람소리 맞춰 나를 울리는 밤에 바람소리 맞춰 나를 울리는 밤에 이영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제가 연습단으로 불러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알으셨어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르는 김현 가수는 제가 그 대한민국 남자 가수 그 어떤 가수보다 고음, 저음, 감정 처리에 가장 완벽한 가수입니다. 그 노래를 잘한다는 뭐 나훈아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지만 나훈아 가수도 엄격히 얘기하면 저 칼럼에 썼지만 절반은 부르고 절반은 꺾기 처리로 고음이 안 돼요. 들숨은 잘 부르세요. 근데 흔히 말하는 내가 아까 거명한 노래 잘하는 가수 그리고 한 명 또 발견해서 유명 가수 진혜성 가수가 노래 잘합니다. 근데 이 김영 가수는 정말로 그 음의 밸런스가 너무 훌륭한 가수라서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영식 원장님 고향과 가고 고창에서 왔어요. 네. 고창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950번 도전곡을 연습도시 그 도전했는데 1번과 950번 1000번째도 가급적이면 김덕 교수님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950번 도전곡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습도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저도 대학교 음악대학교의 실용음악계 교수 임명장을 받은 사람으로 가수들의 그 노래의 세세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뭐 경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술원 회원들의 발전과 그 우리 교수님을 더욱더 홍보해서 제가 우리 김덕 작곡은 너무 훌륭하신데 너무 지금 가수들이 못 알아봐가지고 이 교수님한테 너무 좋은 곡을 쓰는데 그 시대에 따라가지고 따라가는데 우리 교수님 너무 곡을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공하게끔 도와드리고 싶고 우리 이영식 원장님 지금도 이미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피부관리사업을 국제화를 위해서 제가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제가 가수가 돼가지고 뭐 가수들의 뭐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경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950번 가수의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그 노래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